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 시동 거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좌측 깜빡 켜고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5m 가면 껐다가 다시 2초 뒤에 깜빡 킵니다. 자, 이제 멘트 듣고요. 자, 반사골 주의하면서 네. 좌우 올라오는 차 주의하면서 자, 경사로가 좀 심한 내리막이죠. 불꽃 준사 있죠. 주의하시고 네. 자, 이게 40km 구간이지만 예, 40 이상 속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사골 봐서 출차차도 봐야 되고 또 사람들도 보행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광지턱 30km 미만으로 살짝 넘으시고 자, 70m 멘트 나오면 우회전입니다. 멘트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예, 150에 킬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앞에 공사 구간 그 다음에 좌우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일시정지 하시고 중립은 안 넣으셔도 돼요. 정사 앞에 일시정지 한번 하시고 하나 둘 셋 함수 뒤에 브레이크 떼시고 횡단보도 자 사람 네.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보행자 완전히 건너가시면 네. 끼워놓고 출발 자 왼쪽으로 좀 안전하게 충분히 하시고 네. 이분은 건너는 사람이 아니죠. 뭐 차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 버스 기다리네요. 한번 사람 없죠. 천천히 서행으로. 자, 150 나와도 좌측 깜빡 켜지 마시고. 자, 정지선 앞에 쓰겠습니다. 꼬리 물게 하면 안 되니까 앞에 정지. 중립. 앞에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차를 땡기면서 좌측 깜빡이 켤게요. 자, 이제 기어 넣고 땡기면서 자, 좌측 깜빡이 켜고요. 앞에 차량이 많으면 신호 바뀌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 사람 서 있어도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회전 차 주의하면서 자, 신호 아직 좌회전 신호 들어와 있네요. 자, 왼쪽으로 핸들 조심하면서 버스 주의 예. 자, 다시 좌측 깜빡 킵니다. 자, 앞에 신호등 주의하면서 예.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여긴 상거리고요. 깜빡이 껐다 다시 켜고 상거리고 우회전 차로 좌회전 차로이기 때문에 돌면서 예. 중립 돌면서 1차로가 아니라 3차로 바로 들어가도 돼요. 요 부분은 검정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다만 차선을 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쭉 저렇게 가면 안 되고 쭉 직진처럼 나가서 이제 왼쪽을 보면서 저렇게 선을 물고 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감점 안 먹습니다. 자, 요 부분 꼭 검정원에게 확인하십시오. 의정부 면허시험장에서 올린 영상에는 1차로 가서 한 칸씩 한 칸씩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시험장에 시험 보기 전에 문의하시고 된다고 하면은 방금 저처럼 크게 놓으셔가지고 선을 밟지 말고 들어오시는 걸로 아시겠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진로 변경 150, 30m 진행을 해야 되니까 미리 켰습니다. 자, 오른쪽에 들어갈 때 오른쪽에 안전 확인 오토바이 있는지 없고 확인 자, 다 들어오셨으면 깜빡이를 어떻게 껐다가 다시 켜시고 네. 자, 횡단보도 초록불 차량신호 진행신호 서행으로 자, 건네는 사람 전혀 없어요. 그죠? 네, 개미새끼 한 마리 없으면 그냥 서행으로 우측으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서행으로 안전하게 뛰어오는 사람 있으면 멈추시고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합니다. 30m 왔죠? 자, 깜빡이 이제 꺼주시고 자, 여기 구간에서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나올 확률이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렌트 나오면 5초만 40 이상을 유지해주시고 60은 넘지 마시고
속도가 이제 끝났죠. 속도가 지금 40 이하로 내려갔어도 5초를 유지했기 때문에 감점 안 됩니다. 그리고 속도 유지 과제는 랜덤.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아까 우회전 하자마자 나올 수도 있고 반대쪽에서 올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1km 지점에서 유턴 할 건데요. 저 앞에 교차로 지나면 바로 진로변경 할 겁니다. 뭐 500m 듣고 진로변경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왼쪽에 교차로가 좌회전되는 교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진로변경 미리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까 우회전 돌고 나서 1차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자, 깜빡이 미리 켜고요. 자, 요 정도면 30m 왔죠. 왼쪽에 화물차 있으면 앞에 보시고요. 빠르게 달려오죠. 그럼 엑스림을 빼고 저차 먼저 가라고 하시고요. 다시 속도를 살짝 내면서 진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다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시고 카메라 근처에서 진로 변경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왜냐면 다른 차들이 다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좌측 깜빡이 미리 킵니다. 왜냐하면 진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요. 자, 속도 줄이면서 진로 변경 끝났으면 껐다가 다시 킵니다. 이 유턴 신호는 유턴 좌회전 우회전 신호는 30m 전방에서 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m, 29m, 28m에 켜지면 자동 책점 항목이기 때문에 컴퓨터 감점을 줘요. 그래서 껐다가 바로 키라는 거예요. 깜빡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유턴 구역은 상시 유턴 구역인데 차들이 많아서 상시 유턴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좌회전 신호나 보행 신호에 돈다고 생각하시고 유턴은 15km 미만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저렇게 왼쪽에서 우회전 나오는 차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유턴한다고 뒤에 차가 빵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유턴할 때 차가 있어서 멈추는 건 괜찮습니다. 자, 이제 기어 넣고 아직 안 넣습니다. 이제 기어 넣고 이제 엑셀 살짝 자, 우회전차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돌면 안 됩니다. 이제 브레이크에 발 얹으시고 자, 속도 줄이고 자,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자, 이때 보건력을 쓰셔도 상관없고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핸들은 부드럽게 쓰시고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지금은 왼쪽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못 들어가요. 30m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이제 왼쪽 보고 없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여기서 왼쪽으로 1차로로 진로 변경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진로 변경 하겠습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속도 60 안 넘게 주의. 자, 이제 30m 왔죠? 왼쪽 보시고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켜고 앞에 전방의 신호등 초록불 직자 신호가 아니니까 신호 안 바뀝니다. 편안하게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전방의 신호등, 저 멀리 신호등은 직자네요. 그러면 신호가 바뀝니다. 그냥 차 속도를 떨굽니다. 자, 바뀌죠, 그죠? 1종 같은 경우는 이쪽 1차로로 계속 달리면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1종 시험 보시는 분들은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어 넣고 출발.
150 나오면 좌측간 밝히시고 진료변경 할 필요 없습니다. 좌회전 하슬피 보이죠? 2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갈 겁니다. 2차로에서 3차로 요것도 마찬가지. 시험 보기 전에 3차로로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시고요. 된다고 하면은 무지껏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횡단보도 저쪽에 왼쪽에 횡단보도 있어요. 횡단보 뒤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차선을 밟으면서 들어가거나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꺾어가지고 2에서 3을 물고 들어가면 무지한 감점이에요. 진로변경을 횡단보도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차선에서 진로변경한 거기 때문에 뒤에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왜 감점 줘요? 왜 횡단보도에서 진로변경 금지 구간 그다음 차선에서 진로변경했으니깐 30m 미신호 다 감점되는 겁니다. 자, 유도선을 따라가다가 핸들 주의하시고 이렇게 벌어져서 횡단보도 뒤에서 이렇게 3차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예. 꼭 시험관에게 시험 전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감점 먹었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저 되는 걸 얘기하지만 법은 준수하면서 되는 걸 해야지 감점 안 먹습니다. 만약 안 된다면 2차로 가다가 깜빡이 켜시고 여기 신호 지나서 오른쪽 옮기시면 되는데 솔직히 어려워요. 우회전이 가장 어렵죠, 그죠? 우회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차량 신호가 적색인지, 초록인지, 진행인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150 나오면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초록불이니까 정지할 필요 없죠? 속도 충분히 줄여주시고. 자, 횡단보도 초록불 건너는 사람 없고, 횡단보도 빨간 바뀌었고요. 핸들 줄리하면서. 자, 여기는 항색 전멸, 서행 구간 주의하면서 보행자가 있을 때는 정지하시고 꼭 정선 앞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쓰시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선은 적색 신호에 멈추란 뜻이고 횡단보도 뒤에 있을 때만 지금 횡단보도 교차로 사이기 때문에 꼭 여기 쓸 필요는 없습니다. 보행자 건너면 횡단보도 앞에 쓰시면 돼요. 여기 자, 사람 자, 다 건넜으면 출발. 자, 빨간불이죠. 빨간불이면 당연히 한번 멈췄다 가야 되죠. 한번 스탑. 3초 하나 둘 셋 출발. 좌회전차 주의하면서 자, 빨간 불 진행해도 되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 한번 자, 사람 없으니까 진행합니다. 서행으로. 자, 이제 좌측간 밝히고 자, 후진하는 차 주의하면서 횡단보도 사람 없고 천천히 자 왼쪽 좌우 확인하면서 출차 차량 주의하면서 진행합니다. 자 불법 중차 있죠? 그럼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보시고 다시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이건 30m 진행 안 하셔도 돼요. 30 진행하면 더 위험해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깜빡이 켜시고 불법 중차와 사람 주의하시면서 좌측 깜빡이 켜시고 다시 켜시고 꺼지면 안 꺼지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바로 자, 안전하게 돌고 정류 멘트가 들면 우측 깜빡이 켜고 네, 정지 피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